공릉 성식일 서울 8코스. 공릉 성식일 서울 8번 코스는 해화역에서 출발하여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공자의 사당인 문묘를 탐방한다. 문묘를 탐방한 후에 한양조성의 백악 구간이 시작되는 와룡공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다음은 말바위 안내소를 거쳐 한양도성 백악 구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한양도성의 북대문인 숙정문을 찾는다. 숙정문을 둘러본 후에는 숙정문 안내소로 내려와 북악산을 빠져나온다. 그리고 성북동 심터까지 이어진 한양도성 길을 걸어 성북동 심터와 경신중학교를 지나 해화문에 이른다. 한양도성의 동서문인 해화문을 둘러본 다음에는 한성대 입구역을 지나 성북천을 따라 걸어 도남시장으로 이동한다. 50년 전통의 도남시장에서 식사와 전통시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 투어는 마무리된다.